자, 먼저 웬디 씨. 네. 웬디 씨가 생각했을 때 아이린 씨의 이런 점이 레벨업 됐다 하는 게 네. 있을까요? 무대 위에서 네. 더 치명적이어졌다. 아이린 씨가 이거 항상 하셨나요? 네. 그러면 오늘만큼은 네. 좀 바꿔서 다른 멤버가 앨범 소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? 아이린 씨가 지목을 한번 해보세요. 이 친구라면 내가 맡길 수 있다. 오늘 웬디가 한번. 제가요. 네. 웬디 씨. 제 언니 했던 말을 똑같이 생각해보고서. 앨범 소개. 웬디 씨가 레드벨벳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앨범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. 네. 저희가 이번에 정규 2집 Perfect Velvet으로 돌아왔는데요. 제목처럼 앨범명처럼 네. 더욱더 완벽한 레드벨벳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네. 또 저희 타이틀곡 피카부는 피카부. 영어로 까꿍이라는 뜻인데요. 아, 까꿍이군요. 하지만 저희 뮤직비디오나 이제 음악을 들으시면 네네. 너무나 그렇게 까꿍처럼 이렇게 밝지 않고 조금 밝은 느낌에서 약간 무거움과 좀 약간 무게감. 네, 무게감이 네. 있는 그런 곡입니다. 그리고 또 저희 픽업으로 포함한 총 9곡의 수록곡이 담겨져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 잘하시, 뭐 만족하시나요, 에린 씨? 퍼펙트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오, 굉장합니다. 친구님께서 아까 웬디 씨가 말이 한번 시작이 되면 안 끊어진다 그래서 네. 말이 없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요? 배고플 때. 배고플 때 그리고 또 피곤할 때. 그렇죠. 피곤하면 이제 사람이 멍해져가지고. 자, 짜라빠빠님께서. 짜라짜라빠빠빠. 아이린 누나 매력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갑자기. 네, 본인이 말하셔야 됩니다. 갑자기. 네? 본인이 말씀하셔야 돼요. 말 좀 해주세요. 요새 들어 치명적인 눈빛과. 뭐야? 오늘 라디오 오는 길에도 웃겼어요. 나? 회사 이어폰 끼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아, 네. 원래 사람이 이어폰 끼고 노래 부를 때 제일 노래 못 부르는 거 아시죠? 아 그렇죠. 뭐 있어? 모니터가 안 되니까. 네. 가사가 다 틀리더라고요. 랩도예요. 랩도 엄청 막 빠른 랩도 혼자 막 네. 하고. 언니 웃음소리도 너무 좋아요. 그래요. 돌고 있어요. 빠른 시일 내에 이어폰 끼고 노래 부르는 아이린 씨의 모습 다 듣고 보고 있었니? 네. 뒤에서 다 들렸어요. 다 웃고 있었는데 언니만 그래? 몰랐어요. 진지해서. 랩을 하신다고요? 아 무슨 엄청 빠른 랩도 하던데. 네. 저희가 기회가